벌떡. 인지 편향. 오늘 시드 인지 편향이죠? 아닌데. 짠! 편성.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울고 있느냐. 알고리즘 인성 뽑기. 자기력에서 뽑아도 뽑은 게 아닐까? 그 직계상 어? 같은 족보 아님? 뭐야 전 처음엔 나와 씨. 니은 행진. 노인정. 야 왓쳐야, 아니 내가 방금 4000점을 찍고 왔다니깐? 뭐? 조용히 하고 재구성이나 집으라고? 어응. 재구성. 재구성은 안 된다. 아이. 와, 내 체력 다 날라갔어. 재구성은 나 카드. 나 또 한 채 염해 보았다. 미신지. 이거 못 잡겠네. 길 달려서. 아이야. 아 왜? 돈 가져와야지. 이펙트야. 쌍 써지. 아이야. 휴. 변성에서 나온 변성. 변성에서 나온 아기력에서 나온 변성. 오 노인정. 엘로월트. 엘로월드 강화죠. 엘로월드 캐리이오. 우리 아이가 인사성이 밝아. 어이야! 아직 개 아깝다.
아니 왜 갑자기 개봉을 해? 야, 난 자야 뭐야, 씨. 메아리 좋은 얼굴. 아, 안 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땅 터보 나오는 거 봐. 이게 그 트윈 터보인가 그거냐? 엄드. 이상한 것만 나와.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카드밖에 없으니까 이상한 카드만 나오는 거임. 좋은 카드만 있었으면 좋은 카드만 나왔겠지. 다소해. 그 택이나 홀로그램 안 나오면 죽겠는데? 안 나왔네. 죽진 않았네요. 이중시전! 잡았네. 작상저열? 작상저열은 좀 싫어 근데. 작은 사상자니까 물음표 좀 봅시다. 어차피 얘가 먹겠지만. 트윈 터보. 하필 제작화만 나와서 쓰지도 못해. 아! 메아리 까먹었다. 미친 발적화. 읽어. 해봐. 아, 내 무엇이 있을까? 보물이다. 보물이다.
보물이었던 것. 원피스 뺏김. 매봐. 오, 얘네들 딜 너무 세. 서택. 어허. 허브 얼마나지 않나? 메아리 많아서. 첫 턴부터 23딜 나약한 자네 살아남지 못하는 액트2. 강인한 디펙트는 살아남았습니다. 장화 나오는 거 이번에 어드벤처러 모드에서 그런가 쓰레기 나온 것처럼 보이네. 실제로 쓰레기긴 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신성. 신성 어디다 쓰는데? 뭐 주니까 쓰자. 어딘가에 쓰. 어딘가엔 쓰겠지. 성공. 아싸. 봉봉봉봉. 보도가 왔어요. 승승승. 와, 부적. 중과 부적. 중괄 부적. 자중시전 쓰는 게 맞나? 쓰는 게 맞나? 어둠 구체 개 많아서 써도 될 것 같은데. 메아리 쓰는 게 맞았겠지? 어차피 구비도 안 되고. 공격화도 없다 이제. 메아리 번. 헬리 없냐? 100방어 찍었는데.
포션 안 먹었어도 됐나? 여성을 잃습니다. 잘가. 아닌가? 응, 유튜브 못 잃어. 아. 얘네 왜 자꾸 물음표에서 튀어나와서 사람을 해치냐. 가자. 신성. 아, 쓰레기만 나옴. 우벽팍이 나오는 거 봄. 똥캠. 아이씨, 체력 1 남겨주네. 아이고, 힘들도 하시라. 진짜 살려는 드릴게네. 암전 로로로로롤로로롤롤롤롤롤. 오, 아니 메아리 자방. 많이 밟아서 적어보자. 알날려왕. 나는 전쟁이다. 알고리즘이나 알고리즘이나 키우고 싶은데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머시 중헌디. 알고리즘 하나 더 있지 않나? 너까지 쏘고자. 심장전에서 중요한 거라 버투로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심장전을 못 간다면
만렙 찍은 반사기. 애매하네요. 백퍼. 헬로월드 복사할까? 역시 메아리 복사. 탐색 복사. 알고리즘 복사. 볼리가 제일 나을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헬로월드냐 메아리냐 유전 알고리즘이냐 탐색이냐 요정도. 네크로미콘의 저주 복사. 탐색 복사해서 메아리 빨리 쓰자. 메아리 두 개면은 밸류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승률 100% 카드. 등반자의 골칫거리를 복제하면 승률 200%를 만들 수 있다. 탐색 하나 더 가져올걸. 안 그럴 이유가 딱히 없었지. 이런 카드는 어차피 헬로월드가 줄 거라서 넣을 필요 없을 듯. 거리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승천 20회백에게도 등반자의 골칫거리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필수 카드는 없으면 안되는 카드인가봐. 암색 두개 저렇게 맨 밑에 있으면 필수 카드 탈.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러게요. 나 왜 여기 있음?
제대로 돌렸으면은 실각이었겠다. 뭐 안 맞았으니까 됐다. 융합. 아니 전경기를 지금 주면은 뭐하자고. 노답겜. 지금 전체 공격이 힘든 덱이라 괜히 엘리트 가서 파충류 주술사 만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엘리트 3마리 보면 파충류 주술사 나올 거고, 그러면 3마리 잡으면 한 번밖에 안 보잖아. 그러면 3마리 잡는 게 낫지 않나? 아쉬. 2마리 잡았으면 안 나왔는데. 망함. 대류 가라. 그럴 수도 있지. 아. 메아리 몇 스택인지 솔직히 좀 헷갈림. 유아이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 런 중에도 서순에 따라 많이 바뀌어가지고. 방어했었으면 잡았겠다. 메아리 자방 좋지 않아. 등폭 메아리 쓰면은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뭐야? 봐주셈. 오케이. 봐줌. 때려. 아, 때려리. 개같이 멸망. 와, 이건 무적이야. 해잘대기 넘는 거.
아씨. 이거 스택 올려놨더니. 아, 그래서 너 언제 잡음? 메아리가 지금 엄청 중요하긴 하네. 오, 숨이 턱 막히네. 일단 막음. 미친 게임. 엥? 몇 일이더라 이거? 못 막나? 엑. 100딜이니까 10댐 맞네. 갓댐이야. 쓰레기. 아니 2턴 100딜 3턴 84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못해 이게. 뭐냐고. 답이 없나? 얘가 켬이네 진짜. 들어올 때는 그리고 나올 때는 고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뭘까? 이펙트란 뭘까?
쓰레기 게임. 희유물 펑스텐 이펙트 너무 쓰레기야. 없애줘. 아까 런할 때 가지만 먹었어도 씨. 이놈당 뭐? 축전기를 달라고? 미쳤니? 레니드 당신은 무례해요. 혼돈 와. 아니 병불에 서지로 바꿔줘. 다른 카드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부팅 과정. 후벼파기. TOT. 개꿀. 이중시전. 어휴 뭐야 이거. 왜 한 번에 나왔어. 천천히 나오지. 아 이러고 그러지 뭐. 그저겠음. 이중시전 빠진 거는 좀 아쉽네. 없잖아 이제. 네. 뿜뽕 뽕크. 메아리 우성 타격 무지개. 무지개 같은 메. 와. 눈피 잡을 수 없어.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Berry Dog. 무지개 같은 드립. 서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여기서 돈 쓰고 저기서 그거 나오는 거 아님? 그거. 아유 먹을 거. 완벽하군. 돈 없어서 이제 룬축 전기 나옴. 시드가 움직임. 휴. 아 근데 밀어서 넘. 아씨. 돈 좀 꿔주세요. 장점 아저씨. 어차피 못 사긴 했었는데. 그 답은 우아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오잇. 가면은 좋은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일단 좋고요. 공공. 와 딜바. 수순. 아, 서분했어. 일단 맞을 뻔했네. 하지만 텅스텐이 버텨냈다. 고마워요 텅스텐 막내. 와! 센 눈알 퀴기. 엘리트 안 가는 게 낫겠지? 눈알 퀴기도 강화해야 되고. 지금 덱으로 제일 빡센 게 개노삼인데, 개노삼 잡을 수 있나 생각해보면 잡을 수 있겠네. 잡을 수 있겠는데? 가능. 할 수 있다 능. 가능. 아주 좀
유성 타격. 엘리트 등장. 기각 나오나? 18, 18 안 나오네. 아 이거 쓰면 나오나? 나오네. 반복불. 반복불에 캘리면은 이제 냉기 모으고 봉스테님, 이 은혜를 어찌갚아야 할지. 이 미천한 디펙트를 밟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아리 자방. 메아리 캘리퍼스 자방. 메아리 반복 캘리퍼스 자방. 수식어가 자꾸 붙는. 에너 자이자이자이저. 반복불 나오나 했더니 어랄이었네. 어랄할? 빙하 제발. 모임? 왜 빙하 없음? 옥스 못 잡을 덱은 아닐 것 같음. 방어하자. 따가다다가다당가다가당. 아 자자. 드림캐스터 때문에 마음 바뀜. 제 메아리 가져가서 어디다 쓰시게요. 주센 내꺼임.
어떻게 할까? 무지개 회의다. 크크크크. 중기록기록 다시 보기 보다가 빵 터져서. 모임? 헬리니까 이게 맞겠네. 이 디펙트 강할지도. 헬리버스 있는 게 일단 오가님. 아, 충료 주술사 딱 대라. 두 번 당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 두 번 넘게 당했지. 지금까지 당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 빙하, 빙하하이라는 뜻. 모임? 재구성 모임? 내 댁에서다가. 대구성 안지우기. 인터레스팅. 재구성 인질. 이런 경우는 인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빙하 좀 주세요. DPL 5,000원이 인질이지. 대구성이 5,000원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 중이지. 대구성 노출 PPL도 맞는 말이네. 대가를 받고 재구성을 노출시키는 거니까. 아, 내 별이. 내 별이. 엎어. 무난하죠? 강호할까? 엘리트 볼까? 강호가 아니라 아마 열쇠 먹을 것 같은데. 열쇠 먹고 블리트 잡으면 피 깎일 거니까 저기서 자는 게 낫겠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그램이 터보 한번 더 쓸 수 있게 해줬어야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피규준 완전 현산데. 아 부적 어디 갔냐고. 부적 갖고 와 이씨. 이거는 맨날 육강량이더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세 글자 재구성. 오늘의 사자성어 중과부적 중과로 가부적을 원함 크크크크. 난자 좀 치시네. 눈 헬퀴기 눈알 퀴기 한 장이면 인공물에 끊기니까 두 장은 써야 인공물을 뚫을 수 있는 느낌? 헬로월드? 룬피라서 별로일 것 같은데. 아니 큰맘 먹고 포션 먹었는데 뭐야 이게. 숨 막혀. 아니 얘 왜 이렇게 화남? 레벨이 재구성 쓰기? 진짜 PPL이네. 재구성 쓰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 어우 숨막히네 이거. 그냥 더 때려서 기생충 받아야 되는 거 아님? 나 왜 재구성 안주냐? 아니 재구성 이런다 빙 안주냐? 성공 진짜 숨이 턱 막힌다.
이게 왜 이렇게 숨 막혀요? 못살겜. 와. 와. 아니 패턴 봐. 도라이 겜. 우리 모두 문해력을 높여서 기생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죽어라 고철색이라는군요. 문해력? 디펙트 두 번 죽나? 달력이라 39딜만 넣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오셔서야 살지 않을까요? 에너지 때문에 배 자꾸 막히는 게 문제니까. 어우. 비행기 잘 떴다. 제발. 창공지능 잘 떴고. 재구성 참기. 기절하겠네. 아이고 못 산다. 뭐가 안 떴네. 가는 거임? 냉기만 있었어도. 냉기
댕기. 방열 안 되는 로봇. 어, 딜 봐. 살 떨린다. 댕기. 오셈수이라도 쓰는 게 맞겠지? 냉정한 빙하가 더 좋긴 한데. 없는 카드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와, 사나? 죽나? 잠깐만. 아이씨. 아, 목말라서 포션 마신다. 아, 목말라. 왜 이렇게 목이 타지? 목이 메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목을 맨 듯한 목메임. 내 포션 다 어디간? 쓰레기 게임. 아이씨. 아니, 아, 님들 원래 그런, 너희들 그런 애들 아니잖아. 너 20%잖아. 너 50%고. 벙어리들과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쓰레기 캐릭터. 아니, 내가 잘못한 거임? 이 뭐야? 아니, 캐릭터가 왜 이래? 아니, 이가드 이기학습. 이글 잘못했네. 전화. 이펙트 하루종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펙트도 디펙트 입장도 생각해주세요. 똑똑. 아이 드로 이게 뭐야. 4000점 넘는 상상함 크. 디펙트는 과로 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행복합니다. 세상에 나쁜 디펙트는 없다. 이게 게임이냐? 엘리트 닥터. 엘리트 네 마리?
어지러움이 왜 이렇게 안 빠졌지? 이스크 옆으로 빠져야겠죠? 네 마리 잡기 도전? 도전! 이펙트에게 어울리는 길이군. 죽어도 디펙트한테 어울리는 길은 맞지 않음? 아, 차방 안 잡혔다. 4방 캐리오 도전! 다행히 이상한 놈 안 튀어나오고 예정대로 라가블리 나왔다. 자동방패는 최고야. 성공! 회중시계까지. 꽃샘추위 좋은데 일단 체력 좀 올리자. 죽을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이펙트 사기 캐는 전령 돈으로는 포인트를 살 수 없는 것인가요?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무정청탁이었네. 소비 근데 배팅은 아직 안 끝남. 보스 못 잡을 수도. 대중시계 넌 잡았지. 소각모음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퍼펙트. 근데 포션 두 개나 썼어. 손해야 손해. 창의적인 인공지능 써야 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신입 포인트 형 인사드립니다. 투수님들. 와, 중뱅 처음 오셨구나. 슬레이더 스파이어 다운받아서 디펙트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낙업 55힐 참아? 저열한 디펙트. 장공 짚고 투사 만난 거 까지는 좋다. 엘리트 잡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요쪽 글로 봅시다. 모임? 전돌 집었으면은 NPAO님 14개월 감사합니다. 정보 디펙트의 뜻은 결함이다. 아니, 어떻게 캐릭 이름이 결함임? 어떻게 캐릭터 이름이 결함? 좀 안 했으면 이펙트가 니 값을 좀 못했으면 좋았을 텐데. 빵. 왜 이렇게 맛없음? 포션도 맛없어. 상처 받아서 봐야겠다. 와, 큰일 났네.
이펙트야, 강하게 살아라.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이펙트 생기. 이 생기. 카드 한두 개로 안됨. 카드가 좀 많이 필요함. 이펙트가 힘든 이유지. 얘는 카드가 많이 필요함. 아! 미친캠. 좋은 법. 아싸. 좋은 번에 승리한다. 27. 디펙터 시장 유물 전경기 바꾸면 바꾼다 vs 안 바꾼다. 바꾸죠. 유성 타격 쓸 에너지 없지. 찰싹. 디펙트를 때려? 고의적이지 못한 놈들. 이펙트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어, 이거 써야지. 디펙트는 엄마한테 맞아본 적 없겠지. 아, 씨.
체력 좀 많이 깎이겠는데. 사이팅한데? 다수해 빨리. 아니 기껏 준다는 게 저주인형 장신경 부채야? 상사마 아저씨 고마워요. 맨날 욕해서 손톱만큼 미안해요. 창의적인 인공지능 있으면 얘한테 죽을 일은 거의 없어. 가끔 있지. 메아리 갖고 와. 헬로월드. 나중에 헬로월드만 남겠다. 시각이었는데 근데 뭔가 그냥 호도나 키우면서 느긋하게 부사를 바라보는 것도 힐링이 아닐까. 메아리 형상. 메아리 맞음? 메아리 맞음? 메아리 맞음? 메아리 맞음? 메아리 맞음? 눈반구 맞음? 포도도 최대치가 999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올라감. 아닌가? 얼마였지? 아, 어쩐다. 룬피 기준? 메아리 똑바로 쓰려면 루피가 맞을 것 같음.
메아리 쓰면 파워 카드 효과 두 배라 가치가 있어. 뒤져 뒤지라고. 약간 잘 도 나를 무참히 짓밟았지. 축선기 교주는 이미 없어요. 부장 강화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냥 풀 서비스 할까? 저희까지 가서 50원 있으면은 쪼개는 가면 되는데 여기서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 부장 강화자? 에이. 아 뭐야? 아휴 그 자수놈 죽어버리렴. 이벤트 그지 같은 것만 골라서 뜨네. 골드가 충분하지 않아요. 골드가 충분하지 않아요. 어. 헐 헐 혼돈해서 부채 잘 나와야 될 것 같은. 나라나라 방어 방어. 요호! 아니 인지 편향 왜 이렇게 반갑냐? 너무 반가워. 숫돌. 그래서 재활용 언제 좀? 백분열 쓸 거면은 강화를 해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줘. 아 뭐야? 원구 되돌 강화야? 개쓸모없네. 아! 또 1댐 막았어. 너무 분해. 또 버퍼가 1댐 막았어.
냉뿔. 냉뿔은 좋은데 지금 에너지 없음. 하지만 냉뿔은 좋음. 논리적. 왼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 저주 먹고 여기서 지우면 되는데. 상처. 상처받은 디펙트. 아니 44딜은 뭔 생각으로. 어메메. 게임 개재밌네. 호비 나오면 나올 것 같고. 오, 왜 또 왜 그래? 왜 이렇게 화남? 수용의 포션. 첨탑에 화가 많네. 첨탑 애들 왜 이렇게 화났지? 액트 4 가서 포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사막 상점. 아유, 백분열 뭐냐? 액트 3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액트 4는 4. 액트 4. 아트직 강화하면은 좋을 텐데.
아, 메아리 어쩌지? 메아리 못 쓰면 백파워 확 꺾이긴 한데. 오미니가 되는구만. 뭐야 이게? 버퍼 진짜 허무하게 빠졌네. 메아리 저방. 그래서 이제 뭘로 잡음? 뭐, 못 잡진 않겠지? 자가 수리로 20힐 되니까 체력도 안 깎인 거다 다름없고. 근데 저 혼돈이 되게 들어가 있으니까 재수 없으면 맞을 수 있다는 걱정 정도는 되는구만. 뭐라? 라? 아유, 7댐. 체력 2. 체력 2는 못 채워. 이젠 안 맞겠지. 썬콜 법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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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받기 싫어. 개 같은 거. 그래, 일단 안 맞았다.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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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크.
기어이 버퍼를 줬단 걸로 변해. 엘로월드 좀 꺼져 주실래요? 아 제발 메아리님. 아 됐다. 여자 승. 이 게임. 아 이러지 마세요 진짜. 너무 많은구만. 아 제발 이펙트야. 나 그만 힘들게 해시계 주판. 나 너무 힘들어 디펙트야. 디펙트 더펙트님 제발. 메아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빨리 잡혔네. 얍! 저! 양심이 없어 양심이. 아닌데? 내 체력 어디감? 이게 게임임? 이게 게임임? 134로 뭘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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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디펙트 아시는구나. 창과 방패가 나오는데 겁나 어렵습니다. 겁나 어렵습니다. 아싸. 아싸가 맞나? 이사. 아, 전기는 그냥 써도 될 것 같고. 어차피 구체술로 다 모자랄 거니까. 아, 플라즈마는 좋은데 냉기가 너무 없네. 그러면 이거 핵분열 쓰고 창의적인 인공까지 써놓자. 배알이 너무 아쉽다. 아쉬움을 달랠 배알이. 이 지기 직선이네. 아, 어떡해. 이게 냉정함 세계가 말도 안 돼. 쓰레기. 냉정함 잡히고 눈알 키기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쓰레기 게임. 원래 메리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아니었나?
메아리 사방. 이란 말밖에 안 나와. 심장아, 알려줄 거지? 야, 디펙트 죽으면은 첨탑의 정의는 어디로? 으아! 방전의 헬로월드에 아주 좋은 파워카드만 나온다. 드레이크 게임 아닙니까?